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시대를 진화와 일본에 의해 조작과 왜곡됐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말했습니다. 이는 소위 중원의 위초구 삼국 시대를 서술한 진수의 삼국지는 사실만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북방의 이민족인 그랑과 금나라에 의해 황하 개봉에서 양자강 이남으로 밀려난 남宋시대 북방 이민족에 대한 한족들의 대응적 논리 서사 구조로 나간 중에 삼국연희 소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정사처럼 둔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서는 종합적인 검토 하에 과학적인 고증 등을 통해 정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정도 하지 않고 임의로 제멋대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는 진실만이 역사이지 제멋대로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는 1만 년이 넘는 역사로 이미 외국에 점행한 학자들도 말하나, 정작 우리나라 좌익반도 식민 사관자들에 의해 말이 아니게 왜곡되어 있는 역사만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진화와 일본이 우리의 고서 정기 열전 충의록 등 수많은 사서를 불태워 없앴고 남아있는 사서와 유적도 후세 사람들에 의해 교정 또는 재건시켜 왜곡시킬 수 있으나 문화와 문명의 사실과 그 실제를 왜곡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좌익반도 식민 사관자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역사를 반도에 가두려 하나, 이는 우리의 실제한 사서 기록과 유적 유물은 우리가 대륙에서 일어난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목화의 사용에 관한 것이 예와 마한 때 사용한 것이 삼국지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나침반과 신라 비단 세네를 생산하던 서신라 기록이 있는 삼국사기 나전 7기를 생산한 고구려 백제 섬나에 관한 기록이 북사위서 삼국사기와 광개토 태왕비가 입증합니다. 하여 이곳은 다 반도가 아닌 대륙입니다. 이는 현재 강단 사학이 가르치는 교과서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구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화 사기에서 오대사까지 18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에 있었음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는 오월을 다물하고 북으로 유연제노를 정복해 지배한 사실과, 또한 수나라와 멸망도 요동 즉 요의 동쪽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국을 유라시아의 역사로 러시아 역사학자 푸틴은 러시아는 황국이었다고 하였거니와, 또한 삼국시대도 중원을 지배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는 유연제노를 오월을 정벌하고 지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 여기서 그 지명을 살펴보면 유는 하북성 북부이고 연은 산서성 북부이며 제는 산동성 북부입니다. 그리고 노는 지금의 산동성 남부입니다. 오는 강소성 남부이며 월은 양자강 이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진화 18사는 사기를 비롯해 한서 삼국지 진서 송서 남제서 위서 양서 북제서 진서 수서 주서 북사 남사 구당서 신당서 구호 대사입니다. 이를 축약된 역사를 모은 것이 바로 18사략입니다. 이는 침과 요는 전전국과 배달국 구리의 땅을 회복해 구토 회복을 다물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제노와 오월 사이에는 서신라는 사로국이었다가 가라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한 사로신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고구려 간에서 신라 왕으로 변경한 나라로 독립한 신라는 간에서 신랑 왕으로 독립을 하는데 그 왕이 지중왕 때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모르고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 편수회를 두어 왜곡한 역사만을 우리 역사로 가르치며
반도 북쪽의 여진족 민족들을 오랑캐라고 하며 당군도 매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 이들은 반도로 왜곡한 역사만을 역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민족은 황국시대 유라시아 시베리아까지 우리 영역이었고 또한 삼국사 영역은 중원 대륙을 위시해 현 진하 전 영역을 우리 동이족이 있었던 것은 이미 외국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학반도 식민 사관자들은 아니라고 하니 푸틴 같은 러시아 학자도 진화와 일본은 없는 역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권 30은 당시 동의의 배열을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토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동쪽은 음루이고 서쪽은 선비가 접해 있고 북쪽에 약수가 있으며 음루는 부여 동쪽 천리에 있고 남쪽에 북옥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용의 동쪽 천리밖에 있고 남쪽으로 예맥조선이 염접되어 있고 동쪽은 옥저와 연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부여가 접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환도 아래 도읍했는데 지방이 2천리나 되고 호수는 3만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 대산 동쪽에 있고 북쪽에 음루가 있으며 부여 남쪽에 예맥과 접하고 있고 얘는 남쪽은 진안과 영접돼 있고 북쪽은 고구려 옥저와 연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큰 바다에 닿아 있고 지금의 조선 동쪽은 모두 그 옛 땅인데 호수는 2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은 대방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끝이 났고 남쪽은 외와 연접해 있다. 또한 마은은 그 서쪽에 있다고 했으며 외인은 대방 동남쪽에 큰 바다 속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후한서 85권의 동이나라 배열에 반도는 없습니다. 후한서의 기록은 부여국은 현토 북쪽 천리에 있고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가 접해 있다 했으며 북쪽에는 약수가 있는데 지방 이천리로서 본래는 예의 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음루는 옛적의 숙신이고 부여 동쪽 천여리가 되는 곳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를 끼고 있고 남쪽과 북쪽은 옥저와 인접됐으며 북쪽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하여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연이나 되는 곳에 있다고 했으며 남쪽은 조선 예맥과 연결됐고 동쪽은 옥저가 있고 북쪽은 부여와 접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또 한 가지 이름은 맥입니다. 종족 하나는 소수의 의지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수맥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고 북쪽으로 큰 바다를 끼고 북쪽은 음루부여와 연접했으며 남쪽은 예맥과 연결되어 있고 얘는 북쪽은 고구려 옥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남쪽은 진항과 연결이 되었고 동쪽은 큰 바다에 가서 끝이며 서쪽은 낭랑에 이르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세 종족이 있다 했으며 첫째 마은이요 둘째 진안이고 셋째는 변안이다 했습니다. 마은은 모두 서쪽에 있어 모두 54나라인데 그 북쪽은 낭랑과 연결이 되었고 남쪽은 외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진안은 동쪽에 모두 12나라인데 그 남쪽에는 외와 인접해 있다 했습니다. 이 외는 대방 동남쪽 큰 바다 속에 있는데 산을 의지한 섬국에 사는데 그들의 나라는 수요가 100여 개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만이 바로 외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는 삼국지 한해 백제 위치는 유연 제노 5월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당나라 패망 후 송나라에 의해 만들어진 우적도를 통하여 중원 지도를 복원하고 동의의 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국지 권 30권에서 외인은 부여 음루 옥저 고구려 예한과 함께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인은 한과 전혀 다른 민족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송나라 이후 외국전에 수록된 고려 이후 한 조선인과 동일본이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진화는 사기에서 당서까지 동이전을 중원 대륙의 역사가 아닌 만선 역사로 고정하려는 맹나라의 의도에 의해 조선조 태종의 한 조선의 맞춤 역사 동의와 왜 역사를 밀어내는 데 성공해 진단간 중원 통일을 했다는 것으로 맞추려는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 분명한 것은 외인의 위치는 양자강 이남이고 7세기 이전 외는 삼국지와 후한서에 의해 양자강 이남임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서 7권과 후한서 85권엔 외는 회계 야현 단주 이주주의 담이 지역에 있어서 우적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는 미국의 토리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비와 로이드는 자기 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는 세계 정상으로 모두가 질투를 느끼게 하는 문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을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죽했으면 고대 철학자요 정치가인 키케로는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것은 영원히 어린애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선조 다산 선생도 대장부들이 우리 옛것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논의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학문의 고금을 꽤 뚫고 있다 해도 엉터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런 어리석음은 이제는 깰 때도 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한 지도 이미 8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수치를 모르는 우리 학계는 국민 앞에 석고 대제를 하고 뒤엎어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국민들도 너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모르면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